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나와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 연락하는지,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는 게 효율적인지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다행히도 비디오가 꺼졌기 때문에 두 번째 비디오에서부터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급하다 하면은 교황영어대학교 박수진 조교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아까 전화번호 몇 번씩 저장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031-463-1341 또는 1362 여기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 나한테 연락을 할때 여러분들이 총각을 다투는 시간과 초를 다투는 그렇게 중요한 경우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면 나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하죠. 네. 그래서 나한테 연락할 일은 그렇게 급한 일이 없습니다. 자, 사이버 강의실 들어갔는데 강의가 안 보여요. 강의를 볼 수가 없어요. 출석 체크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11시에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출석이 체크가 안 되는데요. 또는 제가 과제 올렸는데 과제가 안 올라갑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녁 11시에 나한테 연락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건 급하지 않죠. 본인의 생각에 급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죠? 교수님이 과제를 6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5시 50분인데, 과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나한테 그때 전화 걸어봤자,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왜냐면 나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학교 서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시 50분에 나한테 전화를 해봤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나한테 연락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연락의 그 뭐죠? 목적이 불분명한 거죠. 연락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연락.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나한테 연락할 일이 없어요. 그럼 5시 50분인데, 학교에 연락해도요, 학교는 벌써 뭐, 이 박수진 조교든지, 뭐, 교양영어대학 조교들은 다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도 퇴근했어요. 나도 퇴근했어요. 퇴근은 나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오면은 그런 상황을 증거로 남겨놓고 그죠? 서버가 다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상황을 증거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왜냐면 그 전화 통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진을 찍어서 조교한테 보내든 학사 관리에게 보내든 아니면 서버 관리하는 분에게 보내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의 시스템 관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나에게 연락해봤자 그냥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증거를 남기고, 그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학교 시스템 관리, 서버 관리 하시는 분들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해결했어요. 학교의 서버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했죠. 지금 나한테 연락 올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과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교수님 이메일로 보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과제 업로드가 안 되겠죠. 그죠? 과제 업로드가 안 되는데,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과제가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나한테 이메일이 오는 경우는, 서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예요. 과제 6시까지 하라고 했는데, 59분에 업로드 시키고 있다가,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59분이면 차라리 다행이죠. 6시 넘었어요. 시간은 넘었는데, 요번에 한번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저 과제는 이메일로 보낼게요. 후훗.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밉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개인 이메일로 나한테 보내요. 그런 것들을. 학교 이메일이 아니라, 학교 이메일도 아닌 개인 이메일, 뭐, princess300, 네이버.com, 이런 걸로 보내면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본명과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안양대학교 학생이라는 그, 인물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과제는 하나도 안양대학교 학생이 만든 과제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아무리 백날 보내봤자 여러분들 과제라고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이메일로 과제 보내지 마십시오. 다들 뭐 과제 업로드하는 게 노서 떡먹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과제 업로드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항상 과제 업로드를 사이버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에서 본인만 편하겠다고 나는 특별한 관심, 특별한 혜택, 특별한 취급을 받고 싶어. 교수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봐야겠어. 나는 교수님한테 친한 건 잘하지.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라고 하는데,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맡게 되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 그리고 같은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가치는 중요하고 나의 가치는 너무 가치가 없어. 이거를 결정짓는 곳이 대학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나의 수업 상황에서, 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나의 가치를 따르세요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떤지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하는 상식이라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급하다. 나한테는 emergency다.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과 나에게 중요한 일이 모두 달라요. 그죠? 모두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상식이라는 선 안에서 서로 지킵시다라고 하는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를 몇 년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전히 무례한 학생도 있고 여전히 상식선을 벗어나는 연락을 취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토요일 저녁 11시 반에 연락을 한다던가 왜내 쪽지 확인하네요 라는가 전화도 오고 하죠. 결국에 알고 보면 왜내 쪽지를 안 받냐 이 소리인데 무섭습니다. 그런 학생들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를 나는 별로 반기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좀 단호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선을 긋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쪽지를 보내세요.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 사정을 설명하는 상황은 사실 불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 자체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 애매한 상황들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전화로 통화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데 듣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혜택을 달라는 얘기지 내가 더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절대로 그런 내용은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과제를 요번에 못했는데, 시험을 못 봤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얘기예요. 결론은 전부 다. 그래서 전화, 그러니까 기록이 남지 않는 대화나 쪽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기록이 남지 않는 통화만 원하시고, 개인적인 연락만 하고, 개인적인 사정만 어필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적인 친분만 유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편한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죠? 토요일 날 11시 반에 저녁에 연락해서 내가 왜 아까 쪽지 보낸 거너 확인했니? 카카오톡 왜 확인 안 하니? 수업 안 듣고 네 애인이랑 어디 놀러 갔니?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신고해야 되나 싶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교수가 한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너무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연락처가 몇백 명에게 지금 나가 있죠. 핸드폰 번호도 그럴 것이고 이메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버 강연실 쪽지로만 연락을 하시고 쪽지로 연락을 할 때도 기본적인 매너가 있어요. 누군지 밝히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낸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ESP 교양용어 수업을 듣고 있는 ESP 8반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쪽지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뜹니다.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여러분들 아까 지금 맨 위에를 봤겠지만 8반, 15반, 19반, 30반, 54반 학생들의 출석부를 모두 다 뒤져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아요. 그거는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쪽지를 쓸때몇 번입니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름 보면서 몇 번이지 하고 출석부 5개를 뒤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에게 쪽지를 보낼 때, 안녕하십니까? ESP 8반, ESP 30반, ESP 몇 반,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그 전에도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쪽지가 이상하게 이제 그 히스토리가 뜨는 게 아니라 항상 쪽지만 떠요. 그래서 그 전에 쪽지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은 보이긴 하는데 그 페이지를 넘긴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메시지나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 보듯이 쭈루룩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들어가야 돼요. 문 하나를 열었다 닫았다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출석부 다시 보는 게또 나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쪽지마다 여러분들이 몇 번인지 설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제는 이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연락도 이메일로 받지 않아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이 오면은 차단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차단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핸드폰을 번호를 다내 전화기에다 입력시켜 놓고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한다던가, 나에게, 살갑게 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업을 듣고 수업을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기 말에 이제 그 마지막 점수를 줄때 있잖아요. 총점 올릴 때. 점수 잘 줍니다.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A가 뭐 학생 수의 과반, 30%가 A를 받을 수 있다. 또는 50%가 A를 받을 수 있다.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한다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는 다 줘요. 예. 네. 그래서 학생이 10명인데, 50%가 A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5명 A 줍니다. 그냥 A 주는 게 아니라 다 A 플러스 줘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점수를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은 출석하면 되고, 그다음에 과제 잘 챙겨서 하면 되고, 시험 점수 본인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시험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기 말이 되면 상대평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치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내 수업을 들어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막 나는 토익 점수가 몇 점이었는데 막몇 프로가 올랐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내가 가르쳤으니까 영어 수업이 갑자기 막 점수가 막 난리가 나고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만큼 보다 더 많은 점수를 학기 말에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나에게 굳이 편법을 써서 교수님이랑 좀 친해지면 점수 잘 받지 않을까? 이런 편법을 써서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는 과제 올리는 데다 올리고 그죠? 그렇게 지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점수보다 더 많이 받아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쪽지로 물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사 관련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학사 관련해서 학사 관리 지원과에 연락하면 되고요. 교양 영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아까 교양 영어 대학교 조교에게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되네요. 그래요. 뭐라도 좀 마시고 해야지 목소리가 난리가 나네요. 자, 과제 등록에서 과제 확인하고 과제 등록하기는 등록 기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게 매주 목요일날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이죠. 화, 수, 목, 금. 웬만하면 금요일날 그 과제 등록 마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금요일날 가장 많이 서버가 다운이 돼요. 보통 그렇게 교수님들이 시험이나 과제 제한을 그렇게 두시나 봐요. 그래서 서버
가끔 다운이 되는데, 다운될 때가 보통 월요일은 아니에요. 월요일로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월요일날 뭔가 마무리를 하는 패턴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좋을까? 토요일? 토요일까지 과제를 붙들게 한다고? 생각을 한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과제 등록 기간, 그러니까 과제에서 과제 등록 기간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월 며칠, 몇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 자주 하는데, 교수님, 제가 이거 못 올렸는데,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점수 많이 깎이나요? 요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한명 봐주는 거는 쉬워요. 한명 봐주는 건 쉽습니다. 한명 봐주는 건 쉬워요. 쉽죠.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제 안 해도 돼.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의 강의실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눈이 나를 향하면서 교수님 좀 봐주세요 라고 약간 무안한 듯 민망한 듯 나한테 웃으면서 한마디 하겠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서 있는 곳에 서서 내 옆에서 과제를 모두 한 학생들을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 나한테 교수님, 저만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 시점에, 나는 나의 시선은 그렇게 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과제를 모두 열심히 한 학생들과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웃는, 이렇게 무한하게 웃는 것도 이해를 해요. 이해 당연히 합니다. 왜냐면 나도 그런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상황을 좀 풀려고, 한 경우가 있었겠죠. 나도 인생에 살면서 그런 경험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왜 그런 상황이 됐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거부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또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분출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과제를 마감한 그 학생들을 보고, 쟤들은 과제 다 했네요. 나만 좀 봐주면 안 돼요? 라고 할수 있는지.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거절했을 때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를 하면 내가 편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거절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합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염치 없다, 생각이 있냐, 없냐, 양심이 없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했을 때, 수치심이 든다거나 죄책감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준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시선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거절을 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벼르고 벼르다가 도군포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